이제 우리나라는 받아들입니다. 뭘 받아들입니까? 자, 먼저 우리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받아들이는 가치 중에 첫 번째 1번입니다. 유교죠. 정리되십니까? 자, 두 번째 제목부터 적어볼까요? 두 번째는 불교입니다. 역시 우리가 불교가 성행했던 때가 있었기 때문에 세 번째. 못 빠졌죠? 네, 유불선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바로 도교를 얘기합니다. 근데 조심해야 됩니다. 도가라고 적어야 돼요. 왜냐? 우리나라는 사실 도교의 영향을 받기도 했고요. 도가의 영향을 받기도 했는데요. 선생님이 지금 언급할 것은 후한 시대의 장도릉이라는 사람이 만든 오두미교, 즉 도교라는 것과 다릅니다. 도가는 바로 노자와 장자의 원형 사상, 도가라고 이름을 해요. 그래서 도가와 도교는 엄연히 좀 다른 의미인데요. 그래서 저는 구분해서 쓸 거고요. 도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겠죠. 요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윤리 사상의 배경했을 땐 원시신앙도 있고 단군의 건국 이야기도 있고 전개 부분의 유불도를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유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자, 요것만 체크를 하면 됩니다. 색깔 바꿔서. 자, 유교는요. 우리가 일단 인간 자체가 사단, 사덕, 이러한 훌륭한 본성을 갖고 태어난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인간은 성선설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살아가면서 이걸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성선설하면 착하게 태어났어, 끝이야, 이게 아니에요. 세상이 다 아름다워, 끝이야, 이게 아니에요. 사람이 착하게 태어났지만 악해질 수 있어. 사람은 항상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인격 수양이 필요하다라는 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걸 달리 얘기하면 착하게 태어났던 걸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해라. 왜? 살면서 악해질 가능성이 되게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인격 수양을 강조한다. 또 하나, 인간관계를 굉장히 강조해요. 우리가 동양적인 미학하면요. 약간 서양 사람들과 다르죠. 서양 사람들은 선생님도 학교에 외국인 선생님들 막 있지만 굉장히 프로페셔널합니다. 자기 일탁 하면은 이제 뭐 공동체 이런 거 별로 없잖아요. 탁 가고 뭐 시간 맞춰서 출근하고 참 어떻게 보면 그게 되게 프로페셔널하고 좋아 보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은 야 우리 이 동양의 그 인간관계 미학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동양의 인간관계 미학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동양은 굉장히 인간관계를 중시합니다. 여러분들도 인간관계를 잘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 그 인간관계에 대한 노하우가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교 파트에서 인간관계에 대한 거 되게 자세하게 볼 거예요. 전통윤리의 인간관 하면은 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뭘 우리가 해야 되느냐. 그게 현대생활에도 분명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친구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웃 관계에서 어떻게 되느냐, 남녀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될 걸요, 여러분들. 네, 고리타분한 얘기는 아닐 겁니다. 필요한 얘기일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 얘기.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다뤄지는 게 뭐냐면 이렇게 유교라는 것이 통치 이데올로기로 사용이 많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통치 이데올로기. 그래서 삼국시대 이후가 되면 이 유교를 중심으로 우리나라는 조선시대가 아주 탄탄하게 굴러가게 되죠. 그래서 통치 이념을 가지고 굴러간다. 통치 이데올로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다음 불교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뭐가 중요하냐? 깨달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야. 깨달음. 근데 요런 부분은요. 저기 뒤에 가면 인간관 파트, 인격 수양 파트에서 자세하게 선생님이 정리해 드릴 거예요. 막 필기를 엄청 해 가면서. 깨달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가 또 중요하냐? 적선이 중요하다. 적선이라는 건 뭐예요? 선을 쌓는 행위예요. 그리고 일반적인 대중들까지, 일반 중생들까지 제도하는 것을 강조했다, 함께 했다. 우리나라 불교의 특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일반 중생의 제도, 구제 또한 강조했었다. 자, 도가 하면요. 물론 불교도 그렇지만 도가는 안심, 인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자를 싫어하니까 제가 웬만하면 한자를 안 쓰지만 안심인명은 한자가 더 쉬울 것 같아요. 안심인명 이게 뭔
표현이냐? 목숨을 부지하고 마음을 평안하게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 깊숙이 통치 이데올로기는 아니었지만 사람들에게 깊숙이 녹아 들어감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데 도가가 사용이 많이 되었죠. 예를 들자면 풍수지리설로 활용이 되기도 하였고요. 우리의 삶에서 뭔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도가적인 그러한 자연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가치 이런 것들도 많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선생님이 좀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지금 노란 펜으로 쓰여져 있는 것들 있잖아요. 예, 이게 결국엔 시험 문제 덩어리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요거를 잘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